오늘 이제 9시에 있을 윙 매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메모장 띄워서 써놔야겠다. 시작은 9시인데 왜 7시, 2시간이나 이른 시각에 켰을까? 왜 와이? 그건 이제 또 막상 시작하면은 게임 보느라 바쁘니까 그 전에 이제 같이 담소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 뭐지? 화면은 같이 못 보잖아요. 입중계밖에 안 되지 않아? 레딧에서 분석한 특혜에 대해서 토론하면 금방 가겠는데요. 물음표, 물음표. 레딧에서 무슨 특혜를 분석했는데? 근데 님들 딱 말씀드릴게요. 이 분석, 뭐 지표 이런 거 왜 나온지 아세요? 분석이나 지표 같은 걸, 그러니까 지표나 플레이 기반으로 선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 지표나 플레이 기반으로 선수를 평가하는 이게 왜 나왔냐? 왜 와이? 그거는 제가 지금 7시, 그 경기 시간은 9시인데 7시에 방송 킨 이유랑 똑같아요. 옛날에는 경기 시간이 9시다. 그러면은 공식 방송이 9시에 켜졌어. 그리고 10분 만에 뱀픽 들어가. 근데 이게 좀 판이 커지다 보니까 담소 타임이 필요한 거야. 그 시작하기 전에 열도 좀 올리고, 어? 그리고 게임 시작하기 전에 선수도 원래 그냥 선수 소개도 그냥 얼굴 한 명씩 5초 동안 보여주면서 수루룩 지나갔는데 지금은 어때요? 양쪽에 딱그 싸우는 팀들 선수 딱딱 한 명씩 띄워주면서 막 주르륵 주르륵 보여주잖아. 그런 걸 이제 왜 하냐? 판이 커져가지고 그렇게 막 바로바로 해버리면 안 되니까 뭔가 게임 시작 전에 해설자들이 예열을 해야 되는데 예열할 거리가 없어. 예열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사실. 해설자들도 알아. 이 지표 걔 아무 쓸모도 없는 거. 근데 막 선수 소개할 때막 누구 뭐 1등, 어디 부분 1등 이러면은 와, 이 선수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 해설자들도 롤잘 알이라 사실 다 알아요. 분석이랑 지표 같은 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를. 근데 이 아무래도 우리 일반인 분들, 가장 중요하신 우리 일반인 팬분들, 이 롤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좀 뭔가 납득할 만한 그런 듣기 좋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진실은 뭐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어?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다. 단 1도 쓸모가 없다. 이런 거는. 그래서 사실 뭐 재미로는 볼수 있어요. 근데 진지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런 건 항상. 롤드컵 시즌이니까 롤드컵 브금 틀어놓고 얘기해야겠다. 2019 롤드컵 뱀픽 브금. 이 브금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듣는 브금인데 뭔가 롤이 하기 싫어졌다. 롤에 흥미가 안 생긴다. 그럴 때딱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거 한번 들어주면은 와,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 바로 듭니다. 친구 한명 없이 도파님 보면서 혼자서 지내는데 도파님을 친구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되죠. 그런 거는 뭐 자기 자유죠. 이게 롤드컵 부금 중에 제일 좋아. 여기 딱 댓글 보면은 들으면 생각나는 경기 뭐 IG, SKT, RNG, FPX 딱 닉네임만 봐도 10 근본이죠. 아이고, 22,000원 치킨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요새 치킨 22,000원으로 먹을 수 있나요? 뭐 배달비 같은 거 요새 비싸져가지고 아, 22,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장염 증상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완전 금식이라 다음에 치킨 먹을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염 제일 빨리 낫는 방법이 그냥 굶는 거야. 완전 아무것도 안 먹고. 여러분들도 장염 걸리시면은 뭐죽 이런 것도 먹지 마세요, 아예. 저는 이제 치킨
프라닭. 프라닭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촌. 그 다음에 옛날에 학창시절에 애들이랑 같이 먹던 그 추억으로 먹는 맛이 있는데 미파닭. 미쳐버린 파닭. 이거 이제 미쳐버린 파닭은 학창시절에 애들이 다 돈이 없는데 치킨은 먹고 싶고, 그니까 이제 양 많은 곳, 파도 또 많이 줘. 그래가지고 양 많고 가격 싼 곳 찾아가지고 이제 돈 모아가지고 먹고. 한강에서 먹어야 뭘 아는구나. 한강에서 먹어야 돼 진짜. 나도 한강에서 먹었거든. 우리 애들 이제 살던 곳이 다 한강 근처라. 아, 나 진짜 그 집에서 5분이면 한강 옆에 있었을 때 그 본가에서 살 때가 진짜 좋았는데, 나 그때 거의 한강 매일 갔는데 여기는 그런 곳이 없어 근처에. 와, 근데 그때는 진짜 한강이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없는 곳 오니까 거기 땅값이 왜 오를 수밖에 없나, 집값이 왜 오를 수밖에 없나를 딱 알아버렸잖아. 진짜 근처에 한강 있는 게, 한강이 또 시설이 엄청 좋아요. 되게 판타스틱하고 분위기도 좋고 산책하기 최상의 루트지. 아이고, 닉네임 못 정하는 사람님 시청료 10만원 감사합니다. 키원 화이팅! 저는 이제 누구 응원하냐. 사실 둘 다 한국팀이라 둘 다 좋아가지고 뭐 딱히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저는 이제 약간 그래도 기왕이면 롤드컵 우승할 확률 더 높은 팀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매번 내전 볼 때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이제 전력 분석 전에 이 양 팀이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둘 다 정석이에요. 결국은 플레이 그 뱀픽이나 플레이 스타일이나 정석 대 정석. 결국 정석 대 정석이거든요. 정석 대 정석은 올라가는 팀이 무조건 더 훨씬 잘한 거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겨도 상관없어. 그 올라가는 팀이 더 잘하는 거야. 이게 변수가 없어. 정석 대 정석은 진짜 딱 실력 싸움이, 진짜 실력 싸움이에요. 원래 이 다전제 시리즈에서 항상 뭐 조커픽 이런 거, 항상은 아니고 조커픽 이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내가 볼 때 오늘은 그런 것도 아마 안 나올 거야. 왜냐면은 담원이나 T1을 상대하는 팀들이 항상 조커픽 이런 거 준비해와서 싸우는데, 굳이 이제 담원이나 T1 아니어도 나는 다전제 시리즈에서 조커픽 뽑은 팀이 이기는 거 내 기억엔 없어. 그 이제 반대로 말하면 뭐냐, 담원이나 T1은 다전제에서 거의 항상 정석만 했어. 그러니까 조커픽을 뽑아서 이겨도 결국 시리즈는 져. 그러니까 단판은 조커픽으로 이겨도 결국 시리즈 전체는 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정석이 왜 정석이겠어요 님들. 정석 제대로 하면 안 지니까 정석인 거야. 내가 볼 때 두 팀 다 지금 자신감이 아마 최고조일 것 같은데, 둘 다 3대빵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크림도 아마 한국 팀들끼리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티어 정리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겠지. 생각하는 개념도 내가 볼 때 진짜 완전 정석 대 정석이야. 조커픽 나와봤자 웬만하면 티어픽 안에서 나와. 그러니까 좀 특별한 거 나온다 싶더라도 뭐 갑자기 뜬금없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고른 픽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안 나와요. 뭐 후픽으로는 좀 티어 낮더라도 이제 할만해 보이면은 그런 거 고를 수 있긴 한데, 진짜 완전 뜬금없는 거는 내가 볼 때 오늘은 안 나와. 오늘 특패는 모르겠네요. 잘 뭐 어떻게 생각할지. 근데 결국 이 롤드컵 결국 상위권으로 가는 거는 진짜 미드 유저들은 결국 다들 근본으로 회귀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 르블랑 신드라 라이즈? 오리아나는 냉정하게 말하면 좀 구려요. 그렇게 선픽으로 뽑을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저는 롤드컵 시작 전부터 결국 이 르블랑, 신드라, 라이즈
이게 이거 세 개 잘 다루는 놈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되더라고. 여기에 이제 트패는 솔직히 나는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롤드컵 시작하니까 트패 이제 가치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트패 했는데 트패가 좋더라고 또 써보니까. 근데 보면은 이렇게 딱 세 개 있으면은 신드라를 쇼메이커가 제일 잘해. 그리고 르블랑 라이즈가 이제 쇼메이커랑 페이커랑 둘 다 이제 정상급이죠. 이게 솔직히 프로들도 숙련도 차이 존나 심해요.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옛날에 숙련도의 저주라고 이거 말한 거 있죠. 롤드컵 우승하려면 운이 좋아야 돼. 그 어떤 선수도 모든 챔피언을 다 잘할 순 없어. 노력해도 잘해지는데 한계가 있어. 자기한테 맞는 챔피언이 롤드컵 패치 버전에 떡상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옛날에 말했죠. 이제 이 숙련도 10을 만점으로 하면은 정점에 있는 선수조차 많아봐야 3-4개야 이렇게 다룰 이 10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이 10이라는 거는 뭐냐, 이 10은 뭐냐, 애초에 태생적으로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경지예요 이 숙련도 10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이거 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분석하고 뭐 별 개지랄 다 해봤자 애초에 그 챔피언에 내 그 적성이 안 맞아 있으면 그냥 불가능해 그 거길 따라가는 게. 여기 이제 10에 도달한 선수들이 이제 챔피언이 뭐가 있냐, 숙련도 10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대충으로라도 감잡게라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는 제 오리아나가 이제 한 8, 트패가 이제 7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 1부터 10까지 숙련도가 있다 치면은 이게 이제 10이 신드라가 내가 볼 때 쇼메이커가 딱 10이야. 쇼메이커 말고 없어 신드라는. 내가 볼 때 신드라를 쇼메이커가 제일 잘해. 신드라 대 신드라 붙으면은 쇼메이커가 다 이겨. 이거는 뭐 예외 없어. 그냥 초비도 못 이기고 페이커도 못 이기고 못 이겨. 그냥 BDD도 못 이겨. 이 쇼메이커 신드라 10은 못 이겨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아까 말한 주요 픽 따져보자면 르블랑 한 9, 르블랑 9, 라이즈 9, 쇼메이커 트패도 10. 그러니까 거의 재앙이죠. 이거는 거의 재앙인 거야 이 정도는. 조이 9 드리겠습니다. 페이커 10은 이제 뭐 유명하죠. 페이커는 르블랑이랑 라이즈. 내가 볼 때 이거 두 개가 좀 페이커는 좀 특별해. 이게 뭐냐면은 그니까 정글이랑 그러니까 정글 심리전 잘할 수 있는 챔피언이 페이커한테는 제일 잘 어울려. 플레이도 그렇고 페이커가 약간 그러니까 구라를 되게 잘 쳐요. 그러니까 정글 있는 척 그거 되게 잘하거든 페이커가.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이게 다른 챔피언들보다 이제 이런 챔피언이 약간 특화가 돼 있지. 이런 걸 할 때 정글 움직임도 제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다리가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리신이랑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이런 챔피언들이. 이게 이제 무적이거든요 이렇게 결성되면은. 르블랑 리신, 라이즈 리신, 이게 이제 상대 미드가 움직임 싸움에서 이거 상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오너 리신이 또 10이에요 그래서 오늘 리신은 무조건 벤이다. 진짜 내기에도 좋아. 오늘 오너 리신을 풀어준다? 뭐 리신을 뽀삐로 카운터 친다? 이런 거? 오늘은 안 나와 내가 볼 때. 리신 뽀삐로 카운터 치는 것도 10-10 앞에서는 안 돼요. 진짜 나랑 내기에도 좋아. 오늘 오너 리신 절대 못해. 한 판도 못해. 왜냐면은 리신 자체도 문제지만 뭐 당연히 뭐 하나는 열릴 거 아니야 미드에서. 르블랑이건 라이즈건 뭐 다른 미드 그 아까 말한 주요 AP들이 그런 게 많아. 리신이랑 연합됐을 때 좋은 애들이 보통 그 미드 1티어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못 나와요. 근데 뭐 미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아, 아지르를, 아지르가 좀 특별하긴 하다. 아지르 한 9 정도? 그리고 뭐,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 선수들이 다 뭐, 기본으로 8, 9 이상 깔고 들어갈 것 같지만, 의외로 이 선수들도 뭐, 7, 이 정도에서 머무르는 챔피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챔피언들은 이제 안 쓸 테니까 아마도. 4강 올라간 미드 중에 이제 BDD는 일단 무조건 아지르가 10이죠. 아지르 10에 나머지 이제 약간 페이커랑 내가 볼 때는 비슷한 느낌? 대부분 이제 8 머무르고 있고. 이제 9 한 두세 개? 9 한, 아니 두세 개 아니고 9 한 한두 개 정도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그리고 뭐 탈락했지만 또 초비가 10이 되게 많. 나는 초비가 되게 10이 많은 선수라고 생각해. 거의 다 10 아니면 9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근데 팀원도 님들 실력이에요. 말했죠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한테 맞는 챔피언이 롤드컵 패치 버전에 이 올라와 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진짜. 아유 도구리 커요님 10만원 고맙습니다. 내일은 안 해요. 오늘만 할 거예요. 결승도 아마 안 할 거예요. 오늘만 딱 할 것 같은데. 오늘 DK 대 T1이니까. 오늘 근데 진짜 정석 대 정석이라 진짜 라인 하나하나 그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해. 롤이 원래 그 한 라인 우세면 게임 그냥 유지되는데 2라인 우세면 그냥 펑펑 터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팀이 한 라인 이기고 있으면은 한 라인 밀려도 되는데 이런 건 좀 설명하기가 어렵네. 그래서 뭐 당연히 어느 경기나 그렇지만 잘 해야지. 나는 여기서 이기는 팀이 우승 가능성도 제일 높다고 봐요. 아 이번에 롤드컵 나간 LCK 미드 4인방 쇼초비패가 진짜 전부 다 범이었는데 호랑이였는데 완전. 아 나는 이거를 이기는 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근데 또 롤드컵 시작 전에는 그 팀의 강함으로 따지면 LPL도 되게 세 보였거든요. 오히려 LPL이 더 세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또 여기 선수들은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솔랭에서 못 만나봤으니까. 쇼초비패는 이제 다 솔랭에서 많이 만나봤잖아. 근데 이게 딱 그냥 만나보면 알아요. 롤이 존나 잔인한 게임인 이유. 롤 막 이제 거의 10년 차인데 그냥 10년 해봐도 라인전을 그냥 30초만 해보면 상대와 나의 격차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게 이 너무 잔인해. 30초도 아니야. 잘하면 5초만 해도 느껴. 이게 너무 잔인한 게임이라니까?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아니 이게 진짜 말로는 절대 설명 못해.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야. 뭐 딜교환 이기고, 그러니까 막 딜교환 이기고 지고 게임 이기고 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호랑이 마주치면 그 오금이 저리면서 막 그 신체 능력 저하된다고 그거 말하잖아요. 이게 범은 숨길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이 롤이 진짜 게임 된 게 이 IG 우승하고 나서부터 이 더샤이 루키 그냥 들교환으로 갭해버리기 이거 이후부터 뭔 고양이 똥개 새끼들이 다 범인 척 하려고 해. 아니 너는 그냥 고양인데 왜 범인 척을 하냐. 이 모든 라인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 버렸어. 이 모든 라인에서 이 현상
이런 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게임이 그냥 어? 펑펑펑펑펑 어느 한 라인은 반드시 범인 척 하고 싶어하는 고양이 똥개 새끼들 때문에 말도 안 되게 게임이 터져버린다 이 말이야. 정상적인 게임이 도저히 나오지를 않아 이제는. 하카 저격이 아니에요 님들. 아 이 사람은 진짜 그냥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냥. 아니 그래서 나는 진짜로 오히려 퇴화했다고 봐. 사람들 수준이 이게 쇼초 세대가 나는 이제 최소 5년 바라보는 게 쇼초 세대가 이제 약간 이 과도기를 거쳤거든요. 이 세대 전부터 이제 그 개념 그 움직임 싸움 개념이 되게 세밀하게 배워야 되는 그 시기에 배워가지고 피지컬 그 사일러스 아칼리 이렐리아 이때 딱 뜨면서 이제 개념 플러스 피지컬 이게 완성되면서 딱 이렇게 두 명이 완성된 건데 그 다음 세대는 이제 그게 없어.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밖에 몰라. 다 그냥 똥개 새끼들이 범인 척 하려고 해. 이 범이라는 거는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피지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을 장착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말로 설명이 안 된다. 그냥 그런갑다 해 내가 얘기하면은. 근데 뭐 이거 계속 얘기하자면은 진짜 30초만 해봐도 이 범인지 호랑인지 알 수 아니 호랑인지 고양인지 알 수 있는데 나는 그 롤 하면서 그게 제일 역겨워. 어? 고양이인 괭이인 놈이 범인 척 하는 거 진짜 호랑이 형님 보다가 이거보다 더 알맞는 말이 없던 걸 진짜 딱 알았잖아. 이것도 근데 보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님들. 이제 제 개인 방송에서도 막 솔킬 3, 4번 따이고 내 KDA 막 0킬 뭐 0킬 10데스 뭐 4어시 어? 상대 미드 11킬 0데스 12어시 뭐 이러는데 아 다시 하면 이김 어? 다시 하면 이김 이런 거 뭐 솔랭 당연히 대회에서는 솔직히 다시 하면 이김 이런 말 쥐뿔도 안 통하지만 솔랭에서는 이런 말이 왜 나오냐. 도저히 상대가 호랑이로 안 보이는 거야. 어? 상대는 그냥 고양이야. 쟤한테는 내가 범이야. 근데 뭐 게임하다 보면 질 수도 있어. 그래서 짜증이 난다. 어? 짜증이 난다. 어? 그래서 막 화를 막 내죠. 이게 다 그런 느낌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반대로 내가 뭐 11킬 0데스 12어시 이렇게 하고 있고 상대가 0킬 10데스 이런 거 하다 보면 가끔씩 나와요. 쇼초뷔페 상대할 때 솔랭에서 내가 이렇게 되고 상대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런다고 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와 내가 존나 잘하네 뭐 이러냐? 아니지. 그냥 다시 하면 그냥 짐. 다시 하면 진다는 마인드야.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뭐 게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몰라요. 게임 내용이나 뭐 지표나 이런 걸로는 절대 설명이 안 돼. 여러분들은 몰라요. 진짜로. 지금 솔랭하면은 진짜 근데 요새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아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꼭 그냥 평범하게 하면 되는데 꼭 남 탓을 해. 자기가 망한 이유를 그 중요한 그 뭐라 해야 돼? 중요한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을 막 핑을 계속 찍으면서 나머지 다섯 명 그냥 나머지 네 명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5분 때 일어났던 싸움 핑 계속 찍어대면서 그 위치 막 계속 찍어대면서 거기서 잘못한 사람 핑 생존 핑 계속 찍어대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물론 근데 거기서 한번 누가 진짜 큰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억울하게 된 거면은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아니 뭐 솔직히 뭐 좆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가 딜교환 좀만 더 상대보다 잘해놨으면 완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자기가 상대랑 비슷하니까 결국 게임이 그렇게 되는 건데 나는 진짜
내가 볼 때 롤이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아, 결국. 이번에 전체 채팅 금지시킨 거 진짜 신의 한 수야. 와, 나는 팀 채팅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애초에 채팅하는 애들 차단하고 하지만. 아, 파카 저격 아니에요. 저 파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원래 호랑이와 범, 그 호랑이와 고양이도 다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님들. 나도 누군가한테는 고양이지만 누군가한테는 호랑이고 그런 게 다들 있겠지. 후천적으로 고양이에서 호랑이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하죠, 당연히. 옛날에는 쇼메이커 초비도 고양이였어. 어? 페이커는 내가 호랑이가 됐을 때는 그땐 이미 페이커는 호랑이가 돼 있었지. 그리고 그때 이후로도 이제 쭉 그거였고. 근데 내가 호랑이인데 쇼메이커 그 초비가 고양이던 시절이 있었다니까? 그게 라인전 30초만 해보면 안다는 게 님들. 단순히 피지컬 그런 걸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이 전체 게임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 개념 이런 것도 다 느껴져요. 그냥 바로 30초 만에. 거기서 이제 한번 잘못되면은 아, 못 이기겠구나 이런 거 바로 느껴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텝 보고 안다고 하는데 스텝도 틀려. 아, 그냥 말로 진짜 설명이 안 돼. 그냥 그러면 그런갑다 해. 웃기라고 하는 얘기 같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롤드컵도 내가 보면서 느낀 거지만 나는 미드에서 메이지 못하는 사람은 미드 유저로 애초에 취급 안 함. 근데 솔랭은 상관없긴 해. 초비가 메이지를 못한다는 말만큼 진짜 웃긴 말이 없어. 아까 이제 초비 챔피언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볼 때 초비 오리아나가 10이야. 나는 초비 오리아나에서 그냥 쾌감을 느꼈어. 아니야, 초비가 오리아나 제일 잘해, 진짜. 쇼초비패 4명 중에서도. 쇼메이커가 신드라를 제일 잘하듯이 초비는 오리아나, 초비가 오리아나 진짜 잘해. 적어도 내가 느낀 바로는. 초비가 그리고 사일러스, 이레일리, 아칼리 이런 게 좀 특별하긴 하지. 근데 그런 거 지금 메타에서는 솔직히 메이지한테 다 막히지. 지금 시점 메이지들한테. 특패는 쇼메이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4명 중에서. 아, 뭐 그래, 이런 거는 아까 다 얘기했고, 아까 얘기한 거 잘 보면은 다 님들이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오늘 라인별 강약이나 한번 따져볼까요, 그럼 이제? 아, 근데 라인별 강약 따지는 거 솔직히 의미가 없다. 내가 볼 때 그냥 다 5대5야. 이거 몰라. 이게 게임 내용은 뭐 어느 팀이 압도적으로 이길지라도 그게 사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님들. 정석 대 정석에서는 뭐 진짜 누가 누구보다 압도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그 세밀한 차이에서 나오는, 나는 그 두 팀의 LCK 시크 움직임이 거의 정답이라고 봐, 그냥 이 롤에서. 뭐 딱히 경기 시작 전에 할 말이 없다. 리그 오브 레전드 갤러리에 올라오는 분석글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런 빅매치 전에 항상 그런 게 올라오는데. 여론조사 T1 vs DK 누가 이길 것 같아? T1이 이긴다, 개추. 담원이 이긴다, 비추. 943대 993. 오호. 아니 뭐 분석글은 하나도 안 올라오네? 제가 또 메이지들끼리 그거 얘기하면은 할 말이 또 많은 게, 오리아나가 약간 최약체예요, 이 메이지들끼리 싸움에서. 그러니까 오리아나가 일단 신드라 vs 오리아나 이 7대3, 아지르 vs 오리아나 이거 6대4, 아지르 유성 착용실, 아지르 vs 오리아나 5대5, 아지르 치속 착용식, 뭐 조이 vs 오리아나 이것도 6대4. 이 정도로 봤는데, 아, 이 상성은 근데 오리아나가 레벨이 올라가면 다 바뀌긴 해.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오리아나 강점이 나오려면 뭐든지.
저는 이제 오리아나밖에 못하니까 오리아나 하는 거죠. 또 이게 신드라 대 아지르, 뭐 아지르 대 조이, 조이 대 신드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아지르가 보통 다 약 우위야. 아지르 신드라가 거의 이런 거 상대로 다 약 우위인데, 이제 그렇게까지 막 의미 있을 정도로 우위를 가지진 않아. 이 오리아나만, 오리아나 상대하는 것만큼은. 아까 보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다 그건 것 같고, 이거 보자. 담원이 T1 상대로 1순위로 경계해야 할 부분, 이거 볼게요. 1순위로 경계해야 할 부분이 구마유시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 내가 볼 때 모든 라인은 챔프폭이 다 겹칠 수밖에 없어. 얘네는 다 정석하는 애들이라. 아니, 다른 라인도 다 겹쳐요. 이게 달라 보이지만 다 겹쳐요, 님들. 그러니까 이게 뭐 상대가 이걸 할 거야. 그러니까 난 카운터로 이걸 준비해 가야지. 이게 안 먹혀, 정석한테는. 오늘 이제 제가 아까 말했죠. 오늘 뭐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단 하나 100% 내기할 수 있는 거. 나랑 내기하실 분? 오늘 오너 리신은 절대 못 나와. 오늘 오너 리신 절대 못 합니다. 이걸로 토토를 할까? 이걸로 베팅하면 되겠네. 이러고 1경기에 바로 나오면 레전드 크크크 이러는데, 그러면 이번 시리즈 T1이 이깁니다. 에어컨 켜야겠다. 좀 덥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근데 말 많이 했더니 벌써 배고파. 너무 배고프다. 아, 이거 세팅이나 미리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거만 하면 끝이야? 여기 그리고 T1 vs DK 요정도 크기로. 아니야, 화면 가득 차게 채워. 그 위에 시간 덮고 빈 공간 없이 그게 낫겠다. 이미지 해서 준비해놔. 아, 됐다 됐어요, 님들. 여기 다시 미니맵 열고 하는 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긴 해. 근데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해리니까 그렇지. 진짜 멋있다. 이거 이미 안 봐도 진 것 같은데요? 아, 왜 이렇게 길어? 오, 아니 괴물지. 잘하는데? 지렸는데? 못한다. 그분은 진짜 터나오게 못하네. 아, 제일 기쁜 패배. 아, 이거 진짜 찐텐으로 화난다. 아, 진짜 그 부캐. 아, 아니 진짜 정글 서포트 너무 못해. 빨리 나가, 빨리 도망가야 돼. 이럴 때 화내, 이럴 때 건드리면 화내요. 이제 그냥 이거 보자.